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2021년도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무하마드 유누스 의장님과 서강대 김용진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사회적 기업 국제 포럼은 사회적 경제의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각국의 대응과 경험을 나누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희망,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시민사회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사례인 프랑스의 유누스 스포츠 허브는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림픽 물품의 공공조달에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바이소셜 캠페인은 일상 속의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고, 이제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기업에서의 ESG 경영에 활성화하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사회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지난해 222개 기업의 성과를 측정, 106억 원의 가치를 보상하여 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기반 구축, 진출 분야 다양화, 사회적 경제 주체 간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판로 지원 대책을 발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권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태동한 19세기 사회적 경제 이상은 자본주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따뜻한 성장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이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